그럼 이제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네. 이른바 이제 빅테크 기업, 그죠? 네. 전 세계에서 시총 1위에서 뭐 5위 정도에 네.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좀 특히 요즘 나 이런 거에 좀 관심 갖고 있다. 이런 종목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네.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지만 네. 저도 테슬라라는 기업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이제 세계 시총의 5위권 안에 들기도 했지만, 네. 물론 그 가운데 사우디 아람코라는 기업이 있을 네, 건데, 그쵸. 그 기업은 저희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빼고, 테슬라는 이제 시총 5위권 안에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 기업이 저는 되게 좀, 제 마음에 많이 들었던 게, 네. 지금 현재 위기들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그걸 극복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뭐 반도체 위기가 왔을 때도 그 위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극복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AI 데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AI 데이에서도 보면 그냥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력 보강을 해가지고 이거를 네.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꽤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저 또한 테슬라에 많이 매력을 느꼈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투자를 해요, 저는. 이미 많이 막 1000슬라, 1200슬라, 뭐 1500슬라까지 간다고 쳐도 저는 그럴 때 투자를 해요. 왜냐면 기술의 발전에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변곡점을 찍으면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그 상승의 초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테슬라 기업이 지향하는 그 분야 자체가 저는 앞으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그런 메타버스 이런 것들 되게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성장 능력이 될수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테슬라에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투자에 조금 저도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더 좋은 네. 기업이 나타나거나 집을 살때 네. 하시는 거죠. 네. 아, 네. 집은 사실 실거주 집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실거주 집을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때 아낌없이 다 그때 파는 팔 걸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에 계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아,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나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 삼성전자는 일단 그 내부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맨날 뭐 이렇게 우리 입사 동기들끼리 만나면, 야,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제일 우리 쓸데없는 걱정 중에 3대 걱정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 남자친구 있는 친구 걱정, 대기업 걱정. 그래서 대기업은 알아서 되게 잘할 건데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 좋지 않느냐?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거의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 만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계속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에 대한 이슈를 듣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그쵸. 들고요. 그리고 꼭 삼성전자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그냥 일반 분들이시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게 외부적인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다 보면 이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치. 지금부터 한뭐 4, 5년 정도 이렇게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신다고 봤을 때한 두세 배 정도 그렇게 뭐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초일류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외부적인 작들이 너무 많고, 신문이나 뭐 JY가 뭐 했다, 뭐 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뭐 어떻게 폭등하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에 너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주식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정보가 많은 거군요. 너무 많고, 너무 잘 들려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네. 거의 100%예요? 어때요? 제 지인들 중에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는 아, 것 같아요. 샀다 팔다는 다 누구나 했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거의 다. 그러니까 뭐 다는, 100% 다는 거의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다 팔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존버하시기가 정말 힘든 게, 계속 이렇게 너무 인풋이 많은 거죠. 그 맨날 뉴스들이 나오고, 우리 지금 이렇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천수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부침이 되게 심하거든요. 좋을 땐 되게 좋고 나쁠 그쵸. 땐또 되게 나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악재에 이렇게 휘둘려서 많이 파시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장기 보유를 못 하시더라고요. 장기 보유를 해도 충분히 좋은 기업인데. 근데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간간이 이렇게 전해 들을 때가 있어요. 주주총회 같은 걸 하다, 이거 되게 내부 이슈지만 그냥 말할게요. 주주총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인사팀에서 그 이제 주주들이 누군지 이렇게 명단 같은 거를 뽑았고, 거기 주주총회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의외의 사람이 진짜 막 십몇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 과장님이 나이가 37살인데, 주식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직원인데. 네. 근데 그 여자 과장님이 이 20살 때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기간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직접 사신 것도 아니에요. IMF 때였을 거예요. 그분이 IMF 때도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나이가 37세보다 더 많아요. 그 당시 나이가 그랬고 그분이 그 삼성전자가 되게 어려웠을 시기에 그런 주식을 받았던 거예요. 그 주식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파는지 그거를 모르고 관심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스무 살 때부터 뭐 그렇게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제 훗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다른 부장님들도 다 주식, 그렇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다 집 산다고 2006, 아이고. 7년도에 팔았어요. 그때 막.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집 버블 세븐이다라고 해서 폭등했던 시기 있거든요. 그때 용인이랑 뭐 이런 쪽 집을 되게 많이 샀어요. 분당이랑.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르셔가지고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특이한 케이스 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이제 회사의 직원이거나 좀 내부 관계자면 회사에 다녀서 많이 알아서 투자에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사실. 전혀 아니고요. 진짜 이거 너무 웃음이 나올 만큼 아닌 게, 저는 이제 인사팀 바로 옆에 이제 기획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팀 쪽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기획팀 친구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맨날 그런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투자를 한 삼성전자 주식 가끔 사는데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왜냐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엄청 의사결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아주 기승전결에 딱 갖춰진 그런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는데 바로 막 5% 1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되게 비관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진짜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매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오르고, 그렇게 그런 투자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데서 기업에 다니시고 뭐 기획팀이고 뭐 그래서 내부 정보 많이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해도 그게 진짜 투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이제 생각이 궁금해요. 이제 저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많이 인터뷰하고 하는데, 이게 뭐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도 하고,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가격이 괜찮기도 하고, 뭐 타이밍을 굳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를 한 수년 정도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이 한 두 배 정도를 불어나는 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지금 세계 시총 1위에서 5위권 안에 드는 제가 원하는 그 기업은 아니지만, 그 일단 그 가지고 있는 발전 방향이 반도체가 그쪽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 주식의 이점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세금이 없죠. 근데 앞으로 생길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 세금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해외 주식만큼 세금을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외 주식이 20%인가요, 지금? 네, 뭐 다 토탈 치면 22%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주식 저는 장기 보유를 했을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웬만한 부동산보다 낫지 않나요? 배당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당을
또 꽤 괜찮게 주는 기업이기도 네,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 부동산보다 네, 저는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주식은 보유한 상황에서 보유세 같은 게 없어요. 보유세나 재산세 같은 그쵸, 게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돈을 도피할 수 있는 아, 약간 수단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자산을 10억, 20억을 뭐 해외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부동산 10억, 2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죠. 물리기도 하잖아요. 중도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다양한 세금의 종류가 네, 있는데 그 삼성전자든 뭐 다른 우량 기업을 투자를 했을 네, 했을 때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한 배당세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배당세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네, 왜냐면은 그 배당 2천만 원 넘었을 때는 그쵸, 뭐 종소세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이상으로 되려면은 이미 뭐 네, 엄청 그쵸, 많아야 되니까. 네. 또 배당을 받아야지 네, 또 내는 거니까 그거는 또 네네.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긍정적으로 매우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2015년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테크 기업에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제 한 6년 정도? 네. 이제 7년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네, 아, 참 제가 그것만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것만 했었어야 됐는데 네, 네. 제가 너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아마존으로 이제 네, 아마존 한 개의 주식에 거의 몰빵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3억까지 네, 자산을 읽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한번 이렇게 좀 일탈을 했어요. 그 3억에 한 1억 4천 정도를 빼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네, 했었던 네,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서 팔기는 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제가 비트코인에 존버를 했어요. 2018년 한 5월 정도에 그 평단 한 700에서 1천만 원 정도 사이에 네, 그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네, 2020년 네, 한 10월 정도까지 한 네, 8월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군요. 네. 그렇게 2년 정도 존버를 하면서 네, 1억 4천이 1억 6천이 됐거든요. 2천만 원 벌었는데 네, 그 와중에 너무 심한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던 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 마음고생에 비하면 2천만 원 수익은 너무 그쵸, 적어요. 그쵸, 적은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빅테크 주식 하나 쪽에만 몰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비트코인도 하고 또 소액 부동산 투자도 한다고 거기도 이제 좀 발을 들여놓으면서 제 투자의 중심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제 투자의 중심은 이제 가장 노른자 입지 제일 좋은 거를 사서 모으자라는 게 제 네, 투자의 철학인데 네, 부동산 할 때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아, 그래서 갈아타신다는 거였군. 이제 그렇게 테슬라 팔아서 그래서 이제 소액 부동산 투자는 네, 저는 이제 저랑 맞지 않다고 느낀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소액 네, 부동산 주식 투자로 해서 진짜 꼼꼼하게 막 세금 같은 거 다 챙기시고 네, 이러면서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근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실거주 한 채로 옮겨 타는 그거를 지향하는 투자를 하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세계 시가총액 톱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그거 자체로만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정말 제가 기대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에 운이 좋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빅테크 주식이 엄청 많이 성장하는 시기에 제가 투자를 시작을 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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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남들이 야, 다 올라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네. 아마존 1,400불이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다 올랐다. 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이미 올랐을 때 들어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는 그래도 그때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왜냐면 시장이 다 오르는 때였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주식으로 다 돈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잠깐 돈 벌다가 또 이렇게 또 힘들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이 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주식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꾸준히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둬왔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도 까먹고 막 이런 중에도 주식으로 그걸 돈을 메꿨거든요. 그 거기서 실패한 거 주식으로 돈 네, 메꾸고 네, 결혼할 때 정말 거의 억 단위로 돈 쓰고 지금 네,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제가 다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너무 탄탄하게 저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짜 원금으로만 치면 한뭐 1억 5천, 2억 미만의 돈일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주식은 5억이 훨씬 넘는 그런 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한 것 치고는 너무 좋은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비부터 시작해서 탄탄하게 다져온 그 투자 철학이 결과적으로 이런 수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사실 뭐 반복론적인 측면보다는 철학이 있냐 없냐. 자기 철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버는 거고, 맞아요. 예, 못 지키는 사람은 돈을 잃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한준주 작가님의 그 철학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정도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시세는 크게 보지 않고 계속 산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산답니다. 더 좋은 기업이 나올 때, 그러니까 더 좋은 주식이 나올 때, 혹은 아니면 뭐 내가 부동산 같이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팔아서 이제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거를 선택할 때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뭐 NFT다, 뭐 디파이다, 이런 너무 한 100배, 200배 이렇게 뛰는 그런 자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상황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좀 천천히 이미 다 인정받은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게 결정하는 게 항상 실수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시장은 준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을 하시는 게나 이제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회가 되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열심히 이제 빚 있으시면 빚을 갚으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철학을 만드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빚 3천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빚 3천만 원만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삶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빚을 청산하겠다라는 가장 큰 목표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많이 회생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고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처한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 하나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삶의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생되는 거를 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